사건 번호 1, 역대급 장마. 무려 50일간, 그것도 폭우로 이어진 이번 장마. 사건 번호 2, 수돗물 유추. 이 두 사건엔 공통의 진범이 있다. 일단 매미나방, 개벌레, 수돗물 유충까지 사실은 개별 사건이 아니라 하나의 진범이 일으킨 연쇄 사건이라고 한다. 진범은 바로 기후변화. 특히 지난 겨울의 이상 고온 현상 때문에 얼어 죽었어야 할 알들이 무사히 부화해 각종 벌레가 폭발해 버렸다고 한다. 이 사악한 진범은 지구에서 가장 추운 땅 북극에도 불을 내버렸다. 북극은 지구 평균보다 두 배나 빨리 기온이 오르는 중인데 북극의 온도가 오르자 상공의 찬 공기는 아래로 내려와 우리나라 북쪽 고기압에 영향을 미쳤는데 여름마다 남쪽 바다에서 올라오는 덥고 습한 고기압과 딱 마주친 거다. 원래는 적당히 대치하다 북상하며 사라져야 할 장마 전선이 평소보다 강한 북쪽 고기압 때문에 역대급으로 길게 남부지방에 머물며 많은 비를 뿌리고 있는 이유다. 이 진범의 위력이 어느 정도냐면 장기적인 변화라는 개념으로 봤을 때는 점점 심해지고 있다. 폭염이나 호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더 자주 발생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게다가 기온과 강수량이 달라지면 쌀 생산량 감소 등 심각한 식량 문제도 일어날 수 있다고 한다. 이번 홍수처럼 중국, 일본 등 아시아 다른 나라도 같은 처지. 더는 북극곰의 문제가 아니라 당장 내가 위험한 폭우, 마실 물의 문제가 된 기후변화. 개인이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나? 재생에너지의 사용을 늘리는 것, 육류 소비를 줄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고요. 기후변화에 대응을 하겠다라고 하시는 정치인들을 우리가 투표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거든요. 결국 우리가 진짜 잡아야 할 진범은 기후변화였다. 하지만 이 진범의 공범자는 수없이 많고 나도 그 중 하나다. 아, 바퀴벌레까지 나온다고 하니까 큰일 났네. 아, 진짜 이제 뭐부터 해야 되지?